인턴을 가는 이유가 직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인데, 인턴을 뽑는 기준도 직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무슨 경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X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네, 안녕하세요. 기창 씨 오늘 네. 생일이라고 들었어요. 네네네. 제가 생일이니까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대구는 또 이제 막창이겠죠? 대구는 네, 막창도 유명하죠.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소재의 경북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김기창입니다. 화학공학과시면 제가 사실 문돌이거든요. 네. 이공계열이 어떤 산업에 어떤 직무를 지원하는지 설명 좀 가능할까요? 저희 화학공학과는 보통 대형 플랜트가 있는 석유화학이나 반도체 또는 배터리, 뭐 섬유, 철강 이런 쪽으로 조금 나아가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공 특성상 네. 입학할 때부터 그 진로가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될까요? 보통 정해놓고 온다기보다 저희 화학공학과가 조금 다양한 분야에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 갈지 확실히 정해놓고 오는 사람들보다는 일단은 내가 공장이나 회사에 취업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입학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기창님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예, 저도 딱히 제가 뭐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어떤 분야가 잘 되는 건지도 몰랐었고, 그쵸. 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교 선생님께서 화학공학과라는 데 가면 굉장히 아무 데나 다 취업할 수 있고 넓은 분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해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산업으로 진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네. 기창님께서 어떤 산업을 또 목표로 하고 계신 거예요? 석유화학 분야,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정유화학, 또는 저는 또 따로 준비하는 것이 지금 배터리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쪽이라고 한다면 좀 약간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4차 산업에도 지금 굉장히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취준하고 하면서 조금 뭐 특강이나 세미나 이런 거 듣다 보니까 산업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배터리라는 분야에 좀 관심을 갖게 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네. 화공과라면 가져야만 하는 필살기스러운 그런 스펙이 따로 있을까요? 저는 뭐 당연히 전공 영역도 중요하지만 화학공학과가 조금 하는 직무가 뭐냐면 제품을 만드는 공정을 관리하는 직무입니다. 생산 기술, 생기. 양산 기술, 공정 기술 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데 그렇다 보니 공정을 조금 다루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공정 관련해서 자격증은 딱히 없지만 컴퓨터를 조금 만질 줄 알면 당연히 좋은 것. 그거 좀 예외네요. 네. 그거 좀 의외네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엑셀이라고 알고 있고, 네, 엑셀. 엑셀뿐만 아니라, 그리고 툴을 조금 만져야 되기 때문에, 매트랩이나 또는 아스펜 플러스 이런 공정 같은 거를 모사할 수 있는 그러한 툴을 조금 사용할 줄 알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심화된 자격증도 있나요? 공정 관련해서 큰 자격증이라기보다는 조금 그 공정을 다루는데 중요한 뭐 데이터 분석 자격증,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빅데이터 기사라던가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라고 해서 ADSP,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지금도 이제 따고, 이미 따셨나요? 저는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는 이미 취득을 한 상태입니다. 마침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요즘에 어떤 취준에 관련한 공부를 하고 계신지. 면접에 가게 되면 경험 정리를 하고, 조금 이제 거기에 맞춰서 발휘하고 싶은 거, 뽐내고 싶은 것들을 약간 뽑아가지고,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휘하고 싶은 거, 뽐내고 싶은 거, 김기창님의 특장점, 뭐 이런 것들이겠죠? 네, 그렇죠. 어떤 것들이 될까요? 전제 성격이 굉장히 조금 융합적이고 조화롭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학교 시절에 뭐 학생회장, 학생회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먼저 조금 언급하면서 조직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어필하는 편입니다. 학생회장을 또 하셨고, 무슨 초밥을 가장 좋아하신다고요? 전 연어랑 광어 이렇게. 이미 다 드셨네요, 그래서. 졸업을 이제 하셨고, 취준이 이제 몇 번째인지 좀 궁금해요, 사실. 제가 졸업을 하고는 처음이지만 졸업하기 전한 학기 정도 제가 취준을 했었습니다. 4학년 2학기에. 네. 그럼 지금까지 총 1년여의 기간 동안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쵸? 맞습니다. 궁금합니다. 1년여의 기간 동안 몇 개의 기업을 지원하셨는지? 제가 어제 세워봤거든요. 31개 기업을 지원했더라고요, 총 보니까. 31개? 네네. 31개 지원해서 한10% 정도? 그럼 30개 중에 나 정말 여기 가고 싶었다. 저는 이제 배터리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삼성 SDI, SK SK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 네. 서류는?
서류는 LG 에너지 솔루션. 어, 됐네요. 붙었고 이제 면접까지 갔다가 면접에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면접에서? 네. 많이 아프더라고요. 환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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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장해. 네. 대구인의 자랑, 대구술 깨끗한 아침 참입니다, 여러분. 참입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네? 영업 사원을 꿈꾸는 거예요? 화학공학과는 다양한 분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에 앞서서 조금 약간 조심스러워요. 서류 탈락의 원인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조금 직무 관련한 경험이 없던 게 저의 단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취업시장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신입사원을 뽑아서 일을 가르친다기보다는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을 조금 요즘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같이 뭐 학생회나 이런 것들 많이 해서 인성적인 면에서는 약간 좀 검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붙는 친구들을 보면 학부연구생이나 뭐 인턴 또는 뭐 공정설계 대회 이런 것들에 나가가지고 실무 경험을 쌓았던 친구들이 잘 붙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직무 관련 경험이 이공계열 지원자들한테 이제 중요해진 것 같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원래 이제 문과의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경북대, 게다가 또 화공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그것만은 안 되는 거야, 이공계열도. 그렇죠? 네.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그 인턴도 잘 안 뽑아요? 인턴을 가는 이유가 직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인데 인턴을 뽑는 기준도 직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무슨 경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학부 연구생을 하는 것이 조금 저는 핵심이다. 저 그래서 후배들한테도 많이 학부 연구생을 하라고 해서 실제로 저희 과에서 지금 대부분의 후배들이 지금 학부 연구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다들 많이 힘들다고 해요. 하지만 제 옆에 있는 또 김기창님, 어떤 게 가장 힘든지 더 궁금합니다. 예. 제가 가장 힘든 거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잘 될 때 잘 된다는 게 조금 분명히 친구이기 때문에 축하해줘야 되는 게 맞지만 제가 제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씁쓸한 마음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구들도 덜 만나게 되고 조금 내 자신에게 좀 치중하려고 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연락을 또 해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고 가끔 뭐 진짜 잘된 친구들 술 한잔 사줄게 나와 해서 그 먹는 그 꽁술도 물론 그 순간은 또 행복할 수 있을지언정 다음날 아침에 힘들어요 그게. 다음날 아침에 그 숙취와 함께 온다니까요. 그쵸? 네 맞죠. 그래서 뭐 아마 좀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동기부여를 받아가지고 저 친구도 취업을 하는데 나도 빨리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지금 이 한 잔은 위로의 한 잔이 아니라 화이팅의 한 잔입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거 좀 논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의 엄청 큰 문제가 취준이잖아요. 네. 근데 이 취업 준비에 대해서, 이 취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일단은 해보고 싶은 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넘고 싶은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내가 한 번쯤은 넘어야 할 단계. 네, 맞습니다. 조금 창업이나 사업을 하더라도 뜬금없이 그냥 돈을 많이 모아서 한다기보다는 어떠한 기업에 있다가 이 사람이 나와서 이걸 한다 그렇게 되면 좀 조금 더 전문성이 있어 보이고 실제로 그런 회사에 있으면서 만난 그런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네. 취준이 인생의 전문도 아니잖아요. 제가 뭐 지금 뭐 진학사라는 캐치TV라는 곳에서 크리에이터로 일하고 있지만 이게 제 인생을 대변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이거 꼭 넣어주세요. 꼭 넣어주세요. 왜냐면 오늘 이제 영상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이제 향후 면접에서 만나게 될 그분들에게 본인만의 장점이 무엇인지 마지막 어필 시간이에요. 가장 가고 싶은 게 어디라고요? 저는 삼성 SDI입니다. 오케이, 좋았어요. 삼성 SDI 인담자가 보고 있어요. 지금 바로 어필하세요. 인사다 남자 형. 나 뽑아주면 최선을 다할게. 정말로 가고 싶다. 반말을 해요, 왜? 죄송합니다.